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주목하는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고용지표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 금리 인하 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증시가 지난 최악의 한 주를 좀 딛고 반등을 나타냈습니다만, 일단 좀 하락의 시그널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요? 네, 시그널은 한 3주 정도부터 있었고요. 3주 전부터, 네, 예. 있었죠. 일단은 그 가장 큰 거는 미국 국채 수익률 역전이 10년과 2년물이 역전돼서 10년이 더 낮은 현상이 꽤 오래됐었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 그 역전의 폭이 좁아져서, 즉 2년물하고 10년물 격차가 점점 좁아들면서 정상이라는 거는 10년물이 더 앞선 더 높은 이제 높은 수익률, 높은 이자율을 주면 이제 역전이 정상화되는 건데, 그런 흐름이 8월 중순부터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정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러한 진조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말고요. 마이크론이 레거시 반도체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데, 걔네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 대비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언더퍼폼하고 있었다는 것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 하향에 대한 전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넷앱 같은 경우에 낸드를 사용하는데 이미 2분기에 많이 구미해서 3분기 앞으로 향후 분기의 수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플리케이션을 줬었죠. 이러한 것들, 국채 수익의 역전의 정상화, 그다음에 이익 추정 하향을 암시한 마이크론이라는 벤치마크 회사의 언더퍼폼,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하락 시그널을 보이고 있었다. 비단 뭐 금리 인하를 25피를 하느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그거하고 다른 거나 아니면 그거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시그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월가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첫 금리 인하 시작한 이후에 한 1년간 17% 이상의 주가 상승이 보인다. 단 전제 조건이 경기 침체가 없을 시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 침체 전조, 이게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기 그래서 침체가 진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좀 네, 예상하십니까? 그건 모르고요. 모르는데 문제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노이즈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지금 네. 이렇게 전 세계 누구한테 경제 침체가 올 것이냐, 언제 올 것이냐 하면 딱 이렇게 얘기하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어느 시점에 올수 있다는 얘기고, 과거 패턴에 아까 그 10년물하고 2년물의 격차가 역전이 재해소되는 거, 지금 어제부터 역전 해소되는데, 과거 패턴으로 보면은 해소되고 나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시작된 경우가 한네번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패턴들을 하면 3, 4개월 뒤니까 3, 4개월 지나갈 때까지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지 안 시작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도 한봄 되기 직전까지는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지,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것인지, 그때까지 그 노이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노이즈를 뚫을 수 있는 거는, 극복할 수 있는 건 이익밖에 없거든요. 기업의 이익. 근데 기업의 이익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어저께 장이, 우리나라 장이 많이 빠진 게 아닌데 혼자만 2% 빠졌잖아요. 예,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안 좋은 거다. 단지 금리 인하를 2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25BP를 하면은 괜찮고, 진짜 50BP를 하면은 그러면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인지, 아니면 50BP를 하면서 그게 인디케이션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갑론을반이 있는 거죠. 저가 매수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미리 반영해서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제가 봤을 때 저가인지 아닌지, 저가일 수도 있지만은 불안하다는 그 요인은 이러한 노이즈하고 이익의 하향 조정이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과거처럼 8월 초처럼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또 반등의 세기가 세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당분간 3, 4개월간 우리를 좀 괴롭힐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런 기업의 이익, 실적 부분인데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이익에 대한 둔화 우려감 더하기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관심의 반도체가 우려의 반도체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자로 그 뭐 CLS 미국 증권사에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10조 3천억인가로 한 25% 하향했고요. 지금 컨센서스가 13조 한 5천억 되는데 참고로 지난 분기가 10조 4천억인가 10조 몇 천억이었어요. 그래서 10조 11조가 안 되면은 분기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에서는 9조 7천 나온 데도 있고 좀 좋게 보는 데가 11조 8천억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3사분기가 11조건 10조건 간에 4사분기도 별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지금 예상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박스에 갇혔고요. 엔비디아 콜 그거 나오면은 한 맥스 만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6만원에서 8만원에 딱 갇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흐름이 있으니까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낫고요.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낫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오버웨이트 할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점일 수 있어도 올라가는 속도는 저번처럼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기는 어렵다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 역시 이익 전망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8만원 고점 18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고점 맥스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 목표가 6만 9천 원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6만 9천 원 아닌데? 네. CLSA가 6만 9천 원 아니에요. 예, 10만 원입니다. 네. 네.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 목표 주가는 저희... 전부 다 11만 원대였는데 10만 원 낮춘 거고요. 네. 네, 이익에 대한 전망이 25% 나서서 10조에서 11조 사이이고요. 네, 그런 게 시작됐고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가 약간 낮아졌습니다만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낮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를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하이닉스에 대한 오버웨이트를 하거나 베팅을 하려면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되는 9월 27일 마지막 이번 달 금요일 날 실적 전후로 해가지고의 분위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13만 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가 상향까지 올리면서 호기롭게 대응을 했는데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 현대차증권에서는 11만 원에서 10만 4천 원까지 좀 눈높이를 주가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이 되고요. 일단 시각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당분간 낫겠다라는 것이 좀 중론이네요. 사실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좀 구세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기대감이 애플 쪽이었거든요. 네. 아이폰 16에 내놓을 애플이 구세주 역할을 할 것인가? 일단 공개 날이었던 오늘은 네. 좋지는 못했는데 조금 더 기대해 봐야 되겠죠? 좀 시간을 두고. 일단 과거에도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한 1, 2개월 뒤에 반응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공개된 거 가지고 말씀드리긴 애매하고요. 이번에는 특히나 그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AI 기능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그 서비스가 되는 거는 다음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손에 쥐는 거는 9월 20일이에요. 지금은 사전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9월 13일부터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사전 예약 숫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 13일입니다. 13일부터 봐야 되고요. 사람들이 블로거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올리는 건 9월 20일 이후부터예요. 두 번째 봐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진짜 구세주인지는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완벽하게 장착된 그런 제품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서비스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10월 중에까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타부터 말하기가 애매하고 시장에서 기대치는 아이폰 16이 아이폰 15보다는 적게는 한 3, 4%, 많게는 10% 정도 증가된 평균 한 7, 8% 정도 증가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구세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반도체에 있어서는 어쨌든 하이엔드 모델이 잘 팔리면 좋긴 합니다. 아이폰 16 플러스 이런 것보다는 맥스가 많이 팔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6 오늘 이제 공개날 이후에 네.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이제 9월 20일 약 열흘간 남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 평가가 되는 건 한 10월 중순까지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 그 애플 관련주들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베팅하는 건 조금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이 미리 빠졌어요. 며칠 지난주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비중이 많지 않으면 좀 더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분들이 오버웨이트를 지금 뭐 아이폰 16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다지 뭐 이렇게 아주 파지티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1년 중 가장 안 좋다는 이제 9월 실감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강 휘약으로 갈 것이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전약 후강이 아니고 전약 후강. 아,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지금 약하잖아요. 예. 네, 네. 그러면 더 나은 거네요. 그 전약 후강의 예. 가능성이 현실화 되거나 네. 희망컨대 아니면 9월 약 10월 강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유동성이 지금 안 좋거든요. 9월 달에 유동성이 안 좋습니다. 9월 달에 유동성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단기 국채를 미리 7, 8월 달에 많이 발행하는 바람에 9월 달에는 단기 국채를 회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유동성이 안 좋고요. 미국이 그 기업들이 그 세금 내는 거 법인세 납부가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다 이번 주까지는 유동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거꾸로 하반기에는 유동성이 좋으냐? 유동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책적인 뒷받침이고요. 내일 모레 발표될 미국의 CPI가 많이 낮거나 아니면 재무부에서 앨런이 선거를 앞두고 10월 달 4.4분기 첫 번째 달이죠. 4.4분기 첫 번째 달에 이제 단기 국채물을 생각보다 많이 찍어내겠다는 의도가 시장에 흘러나온다면은 CPI 낮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이 좀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18일까지 FOMC 회의할 때까지는 암중 모색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유동성이 힘들 수 있겠지만 10월, 11월에는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그런 가능성이 이벤트들을 몇 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줄 전략들 필요하겠죠.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전략과 또 한 줄기 빛 들 만한 업종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반도체는 언더고요. 언더. 네. 맥스 하더라도 중립 이상 갖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이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 종목을 너무 지나치게 공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버웨이트는 딱 두 가지 섹터입니다. 화장품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입니다. 예. 다만 제약바이오는 9월 10일,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어느 시점에는 9월 달 중에 이벤트, 암학회라든지 이런 이벤트 지나면은 추가 매수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추가 매수는 좀 늦네요. 네. 그리고 화장품은 데이터가 9월 달 그 먼틀리가 뭐 10일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주 시점에서는 아마 저가 매수가 아니더라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시려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나머지 섹터는 중립 이하이고요. 그래서 한국 장에 대해서는 저는 2700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보이고 단 변수는 9월 24일 날 있을 그 민주당의 무슨 대선이 아니고 무슨 정책 토론회 있잖아요.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금투세를 연기한다는 게 올라간다면은 바닥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바닥을 다시 2400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는 있는데 그게 2700 이상으로 가는 추진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제약바이오 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약 관련돼서 회사들은 대형주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포함 같은 주식에 대한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참 잘 썼습니다. 9월 5일자에 현대차 증권에 쓴 셀트리온, 그 다음에 8월 26일자 SK증권에 쓴 SK바이오팜은 두 종목을 파악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네, 금투세 시행 연기 되겠죠. 와우, 얼마나 하락하려고요. 일단 오버웨이트 쪽에는 화장품과 제약바이오고요. 나머지는 중립 이하입니다. 2700 바로 반등하기 쉽진 않겠지만 업종별 대응 필요하겠네요.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증시 반등한 만큼 또 어제의 그런 상승을 국내 증시가 어떻게 이어갈지 업종별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